선생님 이번에도 선생님 몇 살까지 전보죠? 서른 살. 이분 몇 살이야? 1989년. 몇 살이야 그러면? 11월 23일. 뱀띠 35. 강단이 있겠네. 야무지겠네. 김인규. 이번에 운이 좀 어때요? 2024년도에. 내년에가 기사생 같은 경우에 운세가 괜찮지. 더군다나 거기도 11월생이야? 거기는 이제 뭐 그쪽 그 정도면 이제 그게 뭐 양력이겠지. 인복도 있고 재복도 있고. 재복이라면 유산이나 이런 게 많겠지. 아, 괜찮아. 괜찮아. 살아가는데 지장 없을 거예요. 이분이 누구냐면 김영삼 전 대통령. 아, 여기도 그런 과야? 손자. 아, 그렇지.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이면 김현철이라는 사람일 거고. 그 김현철 그 양반 아들이라는 거야? 에, 그런 거 같아요. 확실한 거는 확실하네요. 아버지가 김현철이라고. 근데 여기도 출마를 한다고? 네, 출마. 가능성. 이거는 부산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.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. 잘 될 것 같아. 나오면 잘 된다? 근데 예를 들어서 그 거기는 어디야 당이? 부산인 거 보면은 뭐 국민의힘? 국힘. 네, 맞아요. 좀 상대를 잘 만나야지. 그 지금 뭐야, 경쟁 당하고 잘 만나야지. 그러니까 좀 민주당 측에서도 좀 껌 좀 씹는 사람하고 붙는다면은 좀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한다면 굉장히 확률이 높지. 운이 나쁘진 않다는 거죠? 기사생들이 내년이 되게 좋아. 내년부터 굉장히 좋아지는 형국이에요. 장제원 대표 대신 나온 것 같은데. 걔 무조건 그럼 돼야지. 난 너무 싫어 장제원. 아무튼 운이 나쁘진 않다. 기사생이 좋지. 더군다나 음력으로 10월생이 될 거니까. 이렇게 막 가만히 있어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잖아. 다 그런 과거든. 그러니까 그걸 인복이라고 하는데 그걸 두루 갖췄으니까 괜찮지. 밀어주고 땡겨주고. 일단 뭐 어쨌든 간에 그 국힘이라고 해도 그 사람에 대한 운이니까. 그렇지. 한쪽으로 막 쏠리진 않잖아요. 선생님 민주당을 너무 사랑하거나 그러진 않는데. 사랑해. 쏠려. 그러지 말라고요. 네? 근데 그 친구는 괜찮을 것 같아. 중립. 네? 중립으로 봐야지. 나 지금 대한민국 사람이고 나 지금 본적 심상정한테 상장도 받으셨는데. 나 지금 고양시 거기서 이제 갈아탔어. 이제 고양시에 보면은 그 누구지? 아나운서 출신 그 누구지? 한준호인가? 그 무슨 그 친구 아, 한준호 씨가 그쪽 거기 그 친구도 그쪽이던데. 일단 저는 고양시를 보고 오줌도 안 싸려고 합니다. 지도 인산에 살았으면서.